낚시는 10%의 기본과 90%의 융통성으로 완성이 됩니다. 전층낚시. 전층낚시 안에도 분명 융통성이 90% 됩니다. 그 90% 안에 내림과 중충이라는 두 가지 기법이 서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같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원리이면서 같은 효용성을 지니고 있는데 달리 불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접근하는 낚시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낚시를 시작하려는 분이나 이제까지 해왔던 분들이 혼란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전층낚시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림과 중층 어떻게 발전해 왔고 어떻게 합리점이 있는지 함께 하겠습니다. 낚시는 인류 생존 수단으로서 사람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다 보니까 가장 친숙한 레저이면서 앞으로도 우리 사람들한테 가장 가까이 있는 레저로 자리를 잡아갈 것입니다. 옛날에 낚시하던 방법을 생각해보면 전층낚시의 해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옛날에 낚시를 어떻게 했습니까? 집 뒤에 있는 대나무 하나 잘라서 거기에 줄매 달아서 뭐 철사를 구부리기도 했고 옷핀을 구부려서 쓰기도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보리바발이나 지렁이 달아서 투척을 하면 어김없이 대상어가 낮게 올라왔고, 맥낚시로도 했었지만 뭔가 물속 사정을 전해주는 메신저가 좀 있었으면 어떨까, 그래서 찌를 사용하게 된 겁니다. 옥수수때라든가 그걸 잘라서 던지면 그게 파르르 떨거나, 찌맞춤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쏙 꼴려 들어가거나 아니면 발딱 서줄 때 어김없이 대상어가 낮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됐던 것이 10년 전에 현대화된 장비와 소품, 용품으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내림낚시라는 훌륭한 원초적인 낚시 기법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그래 내림낚시는 옛날의 방법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도 고기가 낮게 올라와 주네요. 그때 시기를 같이 발맞춰서 일본에서 들여온 떡붕어들이 번식력이 좋다 보니까 우리의 낚시터에 많이 분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중충에서 낚아내는 방법, 먹이 습성상 떡붕어는 중간층 표층에서도 입질을 많이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맞는 기법이 곧 중충낚시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았고, 거기에 발맞춰서 조구업체의 사업적인 목적까지 거기 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층에 필요한 용품을 파는 회사와 내림에 필요한 용품을 파는 회사들이 경쟁하듯이 서로 사업적인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결국은 똑같은 장비, 낚싯대 소품들이, 용품들이 같은 원리로 이용되어 왔고 같은 사업성을 가지고 왔는데 용어가 달라진 겁니다. 중층낚시라고 해서 바닥에 나서 낚지 않는 게 아니고 내림낚시라고 해서 띄워서 낚지 않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표층부터 바닥까지 붕어 눈높이에 맞춰서 낚아내는 기법인데, 그걸 접근하는 사람들, 사업적인 목적에 결부된 사람들이 구분하다 보니까 혼란이 가중되고 낚시인들한테는 어려움을 준 겁니다. 지금부터 전층낚시라는 이름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세부적인 것까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낚시는 어떠한 낚시든 나름대로의 장점과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전층낚시의 최대의 매력이라 하면 역동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낚시가 아니라 공격적인 낚시, 찾아가는 낚시라는 얘기죠. 그래 결국은 현대인들이 상당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서도
낚시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전측낚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측낚시는 섬세한 채비 구성과 뭔가 스포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쾌감이 짧은 시간에 낚시를 해도 똑같은 결과물을 얻더라도 만족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예전에 우리 낚시라 하면 호연지기도 기르고 호젓함을 즐기는 그런 낚시로 행해져 왔는데 그건 그 나름대로의 재미가 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이 컴퓨터 앞에서 잘 나오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이 나오게 하려면 뭔가 스포츠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고요. 빨라야 되고 스피드죠. 그리고 특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측낚시는 그런 면이 가장 부합이 잘 맞아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장시간 예전에 우리가 낚시를 간다면 1박 2일 아니면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낚시를 해줘야 낚시를 했구나 이런 만족감을 느꼈는데 전측 낚시는 잠시 가서 짬을 내서 하더라도 소정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그 만족을 낚시의 묘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측 낚시가 공격적이고 빠르고 그런 면에 있어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어찌 보면 공격적이고 빠르다 보니까 피곤함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고 낚시는 내가 낚시를 하는 시간에 집중해서 하고 나머지는 또 휴식을 취하고 이런 일정한 사이클을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21세기에 모든 레저가 살아남으려면 충족돼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계속 허참질이 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족돼야 될 전제 조건이 있는데 가족이 같이 가야 됩니다. 연인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친구끼리 가볍게 가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전측낚시는 그런 요소가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섬세한 낚시를 구사하다 보니까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 낚시하는 모습에서 아마 그걸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더위를 잊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을 한다면 피곤해지겠죠. 그렇지만 단시간에 집중해서 결과물을 얻어내고 그런 다음에 휴식도 취하고 전측낚시의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 전측낚시 어려워하지 마시고 바로 접근하십시오. 얼마든지 그 묘미 속으로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무지개를 보기 위해서는 비가 와줘야 됩니다.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지만 비가 와야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측낚시 마음은 있지만 어려울 것이다. 내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선입견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던져버리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분들이나 이제 하시려는 분들도 고정관념을 벗어버리고 지금 당장 물가를 찾으신다면 전측낚시의 묘미에 푹 빠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 현장에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